그러니까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좋고 사서 쓰는 사람도 좋고 이웃도 좋은 거야. 그럼 이걸 벌어가지고 돈벌이가 잘 되면 이웃이 나눠주면은 더 좋죠, 그죠? 그럼요.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나 조사를 해봤어. 뭘 제일 좋아할까요? 돈. 맞아. 이 말을 바로 할수 있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해 깊은 생각을 했다는 거야. 돈하고 말하는 것이 잘안 나와요. 아, 그래요? 생각을 깊이 안 해본 사람은 뭐 다른 게더 중요한 게 이제 돈. 맞아. 그래서 돈을 주면 돼. 얼마만큼 주면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다다익선. 그거는 모르겠다. 욕심. 돈 그럼 욕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욕심 그럴 때는 돈이야. 돈 아닌 거는 욕심이라고 안 붙여. 내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의 욕심에 네. 한계가 있다 없다? 없죠. 없다고 그러셨어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의 욕심에 정말 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해서 그걸 알았을까요? 나 실험을 했어. 나는 궁금하면 실험을 해봤다니까. 사람들을 쫙 모았어. 네가 필요한 돈을 적어봐라. 액수를 예. 적는 순간에 정해져 버려. 액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쓸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에는 한계가 있다가 답이에요.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에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평균 얼마 정도 있으면 될 것인가. 아. 한계가 있다고 숫자가 있어버렸잖아요. 예. 100억? 100억. 그래서 100억하고 적어서 어떤 사람이 아. 100억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했으니까 그 실험을 예. 1000억하고 적었어요. 니는 왜 1000억인데? 아니,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이 좋은 일도 해야 돼서 1000억이래. 1000억 적어 그랬어. 100억 적었던 사람이 나도 1000억 안 되냐? 하느님에서 욕심이 안 되는 그럼 거 오케이 없어? 1000억. 예, 오케이. 그래서 해보니까 1조 정도가 한계예요. 1조 이상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 예. 세계 최고의 부자가 200조 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세계 그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네, 아마존 베조스, 아, 아마존. 자기 행복에 상상 말고 실질적인 행복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 그래서 자, 우리가 사는 이웃이 몇 명이에요? 77억 6200만 명인데 그 사람에게 1조 원씩을 줄라 그러면 그럼 77억 곱하기 조하면 아 100회원 100회원을 1차 예산 왜 1차냐 애들 늘어날 거잖아 그죠? 아, 예. 지금 현재 지구에 77억에 살고 있는데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일루미나티들은 그러고, 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고 5억으로. 그러고, 근데 사실은 지구에 77억 많은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되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숫자로 그냥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현재 7배. 자, 100만 배가 더 늘어나도 지구는 비좁지 100만 배요? 않아요. 네. 자, 이 방법을 쓰면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환경이 깨끗해져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느냐? 육지에 살아요. 살고 있는 곳은 정말 좁아. 엄청. 10%도 안 되죠.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 공기 발전기를 쓰네. 사막에 이걸 가져갔다. 그럼 물 나오고, 전기 나오고, 시원한 바람 나오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와, 완전히 뭐 이거 극지방에 가져갔다. 남극 북극에 갔다. 거기에서 전기만 있으면 비닐하우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와.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의 30%밖에 안 돼. 어머. 70%는 바다예요. 바다죠.
그 바다에서도 사람이 다 살 수 있어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냐? 이 육지를 해수민이로 싹 깎아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뜨리면은 별로 흔적도 없어. 많아. 그렇지. 그럼 바다 표면만 하더라도 70%인데 이걸 쓰면은 바다 속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와. 아주 싫다. 그런데 꿈만 같아서. 네.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에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